안녕하세요. 구호가 송쌤입니다. 오늘은 상춘국에 이어서 이제 울타리 밖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울타리 밖은 자유시, 서정시, 현대시이고, 자, 총 사연으로 되어 있는 시입니다. 1련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한번 다 낭송하고 그다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울타리 밖, 박용래. 머리가 마늘쪽같이 생긴 고향의 소녀와 한여름을 알몸으로 사는 고향의 소년과 같이 낯이 설어도 사랑스러운 들길이 있다. 그 길에 아지랑이가 피는 태양이 타듯, 피듯 태양이 타듯, 제비가 날듯 길에 따라 물이 흐르듯, 그렇게 천연히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 마을이 있다. 오래오래 장강이 부신 마을이 있다. 밤이면 더 많이 별이 뜨는 마을이 있다. 해서 요 울타리 밖 1련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리가 마늘쪽같이 생긴 고향의 소녀와라고 했는데, 머리가 마늘쪽같이라고 했네요. 모모같이, 모모같이 모모이냐 모모듯이라고 하는 연결을 사용해서 원관념을 보조관념에 직접적으로 비유해주는 표현 방법, 네, 직유법 사용된 거네요. 그죠? 네. 지금 그 묶인 머리의 모양이, 소녀의 묶인 머리 모양이, 뭐랑 같대요? 마늘쪽 같대요. 그러니까, 요 묶인 머리의 모양을 마늘쪽에 비유한 거죠. 정리를 해봅시다. 여기 부분. 당연히 직유법이고. 그, 묶인 머리의 모양이, 소녀의 그 묶인 머리의 모양을, 모에 빗대서 표현했다. 마늘 쪽에 비유했다. 생긴 고향의 소녀와, 그래서 여기 소녀에다가 일단 동그라미를 한번 쳐볼게요. 소녀에다가 동그라미. 네. 자, 요 색깔로 해볼까? 어색까요? 소녀에다가 동그라미. 그래요. 자, 한여름을 알몸으로 사는 고향의 소녀가, 여기 소년에다가도 일단 동그라미 칠게요. 설명을 이따 해주겠습니다. 일단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한여름을 알몸으로 산대요, 이 소년이. 자, 미친 건 아니고, 요 알몸으로 산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원시성, 그리고 순수한 모습,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 소년이 그만큼 순수하다, 모습이. 요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 알몸으로 사는 요 부분. 아이고. 여기 부분. 자, 원시성과 순수한, 소년의 순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같이 낯이 설어도, 낯설어도 사랑스러운 들길이 있다. 자, 여기 들길에다가 일단 네모를 쳐볼게요. 네. 자, 그리고 여기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요 같이. 얘는 좀 중의적으로 의미가 해석이 될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어떻게 의미가 해석될 수 있냐면, 네, 처럼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처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함께 의미, 함께로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함께. 그러니까 이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 해석에 따라서 그 낯이 설어도 사랑스러운의 수식 범위가 달라져요. 네. 요 해석에 따라서, 요거에 따라서 그 낯이 설어도 있죠. 여기. 낯이 설어도 사랑스러운 운, 요거의 수식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게 어떻게 달라질 수가 있냐면, 요 가치를 처럼으로 해석을 해보면, 풀이를 해보면, 요 낯이 설다, 사랑스럽다, 요거는 그 고향의 소녀, 소년, 들끼리 다 공유하는 속성이 되는 거죠. 처럼이라고 풀이를 했을 때, 요 가치를.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함께로 풀이할 경우는 여기 어떻게 바뀔까요? 해석이. 네.
요 낯이 설다 사랑스럽다가 어디만 해당이 되는, 네, 들기만 수식하는 속성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낯이 설어도 사랑스러운의 수식 범위가 달라지게 된다. 요 해석에 따라서 처럼으로 해석하냐 함께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게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 이 시의 맥락에서는 어느 정도 다 의미가 통해요. 그래서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해석의 여지가 많다. 이 시의 의미를 풍부하게 한다.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아두고 둘다 알아놓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둘다 알아놔야 돼요. 네. 정리 좀 해볼게요. 요 수식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정리를 해봅시다. 일단 첫 번째로 해석이 되면 요 처럼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자, 요 낯이 설다 사랑스럽다는 고향의 소녀 고향의 소녀 소년과 들끼리 공유하는 속성이 돼요. 자, 두 번째. 함께로 해석을 하면 요 낯이 설어도 사랑스러운 이것이 들김만 수식하는 속성이 돼요. 수식하는 속성이 됩니다. 그래서 요두 개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둘다 알아놓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봅시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1년이고 1년에서는 고향의 소녀와 소년과 들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정리를 해봅시다. 여기까지가 1년이고 1년에서는 고향의 소녀와 소년과 들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선생님이 아까 소녀 소년에는 이제 동그라미를 쳤고 들길에는 이제 네모를 쳤죠. 얘네 둘을 어떻게 구분을 하고 있는 걸까요? 네, 일단 소녀 소년은 인간이죠, 인간. 그리고 그 네모 친 들길은 자연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간과 관련된 시어와 자연과 관련된 시어를 선생님이 구분을 한 겁니다. 인간과 관련된 시어는 동그라미, 자연과 관련된 시어는 네모를 칠 거예요. 자, 정리를 좀 하고 갑시다.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제 동그라미 친거 있죠? 동그라미 친 거. 요 동그라미 친 거는 인간과 관련이 깊은 시어가 되겠습니다. 인간과 관련이 깊은 시어. 요 1년에서만 선생님이 다룰 게 아니라 요시 전체적으로 나와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여기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네모 친 거. 요 네모 친 거는 이제 자연과 관련이 깊은 시어가 되겠죠. 자연과 관련이 깊은 시어. 근데 시어의 범위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시구의 범위도 같이 나오니까 시어가 두개 이상 모여 있는 네, 시구의 범위로도 나오니까 시구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제 2연으로 넘어갑시다. 그 길에 아지랑이가 피듯 태양이 타듯 제비가 날듯 길을 따라 물이 흐르듯 그렇게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일단 여기서의 그 길은 1년과 이어서 보면 어떤 길이겠어요? 그 들길 얘기하는 거겠죠? 그 사랑스러운 길 얘기하는 거겠죠? 요그 길이라고 하는 거는 사랑스러운 길이죠.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길. 그리고 여기를 좀 한번 네모를 쳐봐야 되겠는데 여기에 자연과 관련이 깊은 식구들이 나와 있죠? 어떤 것들? 아지랑이가 피듯, 태양이 타듯, 제비가 날듯, 그다음에 물이 흐르듯 여기를 네모를 치면 되겠네요. 자, 여기 지금 네모 친 부분을 보면 요 2연에서는 지금 다
뭘로 끝나고 있어요? 그 연결어미들이. 네. 뭐뭐듯이라고 이 연결어미들이 동일하게 반복이 되고 있죠. 네. 요게 반복되면서 당연히 운율도 형성하겠지만 의미도 부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요 소재들, 요 자연과 관련이 깊은 요 소재들, 아지랑이, 태양, 제비, 물, 요런 소재들의 동질적인 속성, 자연이라고 하는 요 속성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부각시키고 있죠. 네. 자, 정리를 해봅시다, 여기. 자, 뭐뭐듯, 이거 있죠? 뭐뭐듯. 이라는 동일한 연결 어미를 반복하고 있죠. 이렇게 반복함으로써 다양한 소재의 아지랑이, 태양, 제비, 물 얘네들 소재의 동질적인 속성을 동질적 속성을, 자연이라고 하는 동질적인 속성을 부각시키고 있죠.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2연의 내용이고, 여기까지가 2연이고, 2연에서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들길에 펼쳐지는 자연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네요. 들길에 펼쳐지는 자연의 모습.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일단 2연까지 봤을 때, 요 시에서는 뭐와 뭐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네, 인간과 자연을 다루고 있네요. 그죠? 인간과 자연. 그럼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인간과 자연에 대비해서 이야기가 진행될 수도 있고, 시상이 전개가 될 수도 있고, 인간과 자연을 이제 하나로, 인간과 자연이 뭐 함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뭐 인간과 자연의 조화, 뭐 이런 것들을 다룰 수 있죠. 어느 쪽인지 한번 잘 살펴보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3연으로 넘어갈 건데, 3연에는 이제 하나의 시어로만 되어 있어요. 그죠? 하나의 시어로 독립적인 연을 구성하고 있죠. 네, 천연희 이렇게, 그죠? 네. 요 천연하다라고 하는 거는 생긴 그대로 조금도 꾸밈이 없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천연희라고 하는 거는 뭐 생긴 그대로 조금도 꾸밈 없이 자연스럽게 뭐 이런 의미입니다. 요 천연희라고 하는 거. 아이고. 요 천연희라고 하는 거. 요거는 어떻게 어떤 뜻이냐면 생긴 그대로 조금도 꾸밈 없이 자연스럽게 뭐 이런 뜻이에요. 그죠? 네. 당연히 자연이 요렇죠. 천연하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사면의 내용이고 여기까지가 사면의 내용이고 사면에서는 뭐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까? 네. 꾸밈이 없는 모습 상태 를 얘기하고 있네요. 꾸밈이 없는 모습, 자연의 요 꾸밈이 없는 모습 또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이제 사연으로 넘어갑시다.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 마을이 있다. 자, 일단 울타리에 동그라미, 마을의 동그라미, 화초에 뭐 하면 되겠습니까? 네모 하면 되겠죠. 일단 울타리랑 마을은 인간이 다 만드는 거고 화초는 자연이죠. 네. 자,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 마을이 있대요. 울타리 밖에 화초를 심는다는 얘기는 울타리 안과 밖을 구분하겠다는 얘기일까요? 구분하지 않겠다는 얘기일까요?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데요. 그러면 울타리 안에도 화초가 있고 울타리 밖에도 화초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럼 울타리 안에도 자연이 있고 울타리 밖에도 자연이 있대요. 울타리 안에는 사람들이 있겠죠? 울타리 밖에는 사람들이 없고, 그죠? 이거 안과 밖을 그러니까 구분하겠다, 구분하지 않겠다.
구분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럼 울타리 안과 밖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겠죠. 이거 조금 더 나아가면 울타리 안은 인간, 울타리 밖은 자연,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울타리 안에도 화초가 있고 울타리 밖에도 화초가 있대요. 울타리 안에도 자연이 있고 울타리 밖에도 자연이 있대요. 인간이 사는 곳에도 자연이 있고 인간이 살지 않는 곳에도 자연이 있대요. 이게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안과 밖을 구분하지 않겠다. 자연과 사람을 구분하지 않겠다. 요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여기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 여기. 심는 여기 부분. 자, 안과 밖을. 아이고. 안과 밖을. 울타리 안과 밖을 구분하지 않는 천연한 행동이죠. 꾸밈이 없는 행동. 그리고 따뜻하고 넉넉한 마음, 이런 것들이 드러나죠. 따뜻하고 넉넉한 마음,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죠. 여러분, 이 반대로 생각을 해봐요. 그, 막, 그, 아파트 단지나 고층 빌딩이 막 빽빽하게 있는 그 삭막한 모습과는 이제 대조되는 모습이죠. 네. 자연과 이제 인간이 이제 함께 있는 그런 천연한 모습이죠. 자, 이어서 봅시다. 오래오래 장강이 부신 마을이 있다. 요 장강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옆에 나와 있죠? 해가 질 무렵의 약한 햇빛이에요. 요 장강이 뭐예요? 요 장강에는 우리가 뭐 하면 되겠습니까? 네모지면 되겠죠? 자연이잖아요. 이 자연이 마을의 빛인데요. 그럼 이것도 뭘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네. 자연과 인간이 지금 조화되어 있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밤이면 더 많이 별이 뜨는 마을이 있다. 요 별에도 뭐 해야 되겠습니까? 네. 네모 해야 되겠죠. 요 마을에는 별이 떠 있대요. 이것도 다뭐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과 자연의 조화. 이거 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자, 오래오래 장강이 부시고 밤이면 더 많이 별이 뜬대요. 이거는, 여기가 시골이니까 공기가 더 맑기 때문일 수도 있죠. 네. 그런데, 또 어떻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마을이 천연한 마을이라서, 꾸밈이 없는 자연스러운 그런 마을이라서, 자연이 더 오래, 더 많이 머무르는 이유일 수도 있죠. 것일 수도 있죠. 정리를 해봅시다, 여기 부분. 여기 부분. 이렇게 장강이 부시고 별이 뜨는 거, 이유. 요 마을에. 첫 번째.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여기가 시골이라서, 공기가 맑기 때문일 수 있죠. 근데 또 어떻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네. 천연한 마을이라서, 여기가 천연한 마을이라 자연이 더 오래, 더 많이 머무는 걸 수도 있죠. 머무르기 때문에. 일수 있죠. 사실 주제 이 시의 주제와 관련했을 때는 요두 번째 게더 무게가 있겠죠. 무게를 들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사연이고, 사연의 내용은 요 천연하게 사는 사람들의 마을과 그 마을과 자연의 조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연, 여기까지가 사연이고. 요 사연에서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천연하게 사는 사람들의 마을과 이 마을과의 자연의 조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결국 이 시에서 다루고자 하는 건 뭐예요? 네, 인간과 자연의 조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여기서 하나 더 정리를 하고 갈 건데, 요 사면과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를 하고 갈 겁니다. 요 사면에서,
그 천현희로 하나의 그 시어로만 독립적인 연을 구성하고 있었죠. 네. 그래서 요 3연의 천현희 역할을 좀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있어요. 요 천현희라고 하는 시어의 역할. 꽤 중요합니다. 이 시에서 꽤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 시의 1연과 2연 기억이 납니까? 1연과 2연. 요 1연과 2연에서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인간과 자연의 모습들을 보여줬죠. 인간과 자연의 모습. 어떤 시어들로 나타났었어요? 소녀, 그다음에 소년, 들길, 뭐 아지랑이, 그다음에 뭐 태양, 제비, 뭐 물, 뭐 이런 인간과 자연들의 모습을 1연과 2연에서 보여줬었죠. 자, 그러면 그 밑에 4연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뤘었습니까? 네, 인간과 요 자연의 조화로운 모습, 조화에 대해서 다뤘었죠. 여기서는 어떤 시어들로 이렇게 다뤘었어요? 마을, 화초, 그다음에 또뭐 있었습니까? 네, 잔광, 그다음에 또뭐 있었어요? 네, 별. 네, 이런 것들로 인간과 자연의 조화에 대해서 다뤘었죠. 사연에서는. 근데 이 1연, 1연과 요 3연, 4연을 연결해 주는 게 뭐였어요? 3연에 있는 요 천연이었죠. 요 3연에 있는 천연이. 그래서 이 3연에 있는 이 천연이가 요 1, 2연의 요 인간과 자연의 모습, 요것과 4연의 인간과 자연의 조화, 요거를 연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요거의 상관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천연하다. 생긴 그대로 조금도 꾸밈 없이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거. 네. 요게 앞과 뒤를 1연과 4연을 연결하면서 의미적으로 상관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요 사람과 인간과 자연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인간이 뭐 하기 때문에, 인간도 뭐 하기 때문에. 자연이 천연한 건 당연한 건데, 인간들도 천연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연과 조화가 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요 천연이가 요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연결하면서 앞과 뒤 1연과 4연을 연결하면서 의미의 상관성을 보여주고 있죠. 둘다 천연하다라고 하는 속성을 이제 공유하기 때문에 조화가 가능한 거죠. 네. 인간이 천연하지 않으면 천연한 조화과 자연과 조화로울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천연이라고 하는 시어가. 자, 그리고 이 천연이가 이 작품의 시상을 집약하면서 압축하면서 주제를 함축해 주죠. 인간과 자연의 조화라고 하는 네, 요 주제를 함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정리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 정리를 할게요. 여기 요 1연과 4연 요 부분을 이어주는 게 누구다? 천연이다. 여기에 이제 4면에 있던 그 천연이가 얘네들을 지금 이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따로 정리를 할게요. 여기다가 따로. 자, 첫 번째. 앞과 뒤를 연결하면서 1연과 4연을 연결하면서 앞뒤를 연결하며 의미의 상관성을 보여준다. 인간과 자연이 조화로울 수 있는 건그 천연한 자연과 천연한 인간이 만났기 때문에 조화가 가능한 것이죠. 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시상을 집약해서 하며 주제를 함축하고 있죠.
요 천연이라고 하는 시어 안에 주제가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시상과 주제가 함축되어 있어요. 네. 인간과 자연의 조화라고 하는 그 시상과 주제가 함축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어입니다. 이 천연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렇게 알고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그 울타리 밖에 본문을 다본 거고, 이제 마무리로, 자, 핵심 정리를 좀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부터. 1번. 첫 번째, 일단 갈래부터 좀 볼게요, 갈래. 자, 갈래는 당연히 자유시 서정시, 현대시겠고, 자유시 서정시이겠고, 자, 그 다음에 성격, 이 작품의 성격. 서정적이고, 굉장히 감정을 노래한 시고, 그 다음에 향토적이에요. 향토적인 시어들이 많이 사용됐죠. 네. 도시적이지 않죠. 네. 그 다음에 자연 친화적이고, 네. 자, 그 다음에 제재를 보면,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 마을. 이게 제재가 되겠네요. 글감. 울타리 밖에도. 밖에도 화초를 심는 마을. 이 마을은 어떤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라고요? 천연한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죠. 그래서 왜 울타리 밖에도 안에도 다 화초를 심으니까, 네, 자연을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자연과의 조화를 지금 이루고 있는 마을이라는 얘기죠. 천연한 사람들이 사는 마을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연한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에 주제를 봅시다. 주제. 자, 주제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이 천연한 자연과 인간이 조화된 아름다운 세계에 대한 소망을 드러낼 수 있어요. 네, 정리를 해봅시다. 천연한 자연과 인간이 조화된 아름다운 세계에 대한 소망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작품을 보는 독자로 하여금, 요 천연한 인간과 인간이 조화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마을을 보여줌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아, 나도 저런 아름다운 세계에서, 인간과 자연이 조화된 세계에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이제 드러내는 주제로 하고 있는 시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고향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자극하는 드러내는 그런 작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 이것도 주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고향에 대한 그리움, 요걸 드러내는 작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부분을 좀 보면, 나머지는 선생님이 다 얘기를 했던 거고, 하나만 정리를 하고 갑시다. 특징. 자, 시각적 이미지가 여기서 많이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풍경을 묘사하는데, 이렇게 되면 뭐가 어떤 성격이 생길 수 있냐면 회화성이 생길 수 있어요. 회화. 회화라고 하는 건 이제 그림이죠. 이제 이 시를 쫙 읽어 내려가면 이제 여러분들 마음속에, 머릿속에 이제 뭐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제 그림이 한편 그려지는 거죠. 요 풍경이 쫙 펼쳐지는 거죠. 이런 걸 이제 회화성 이렇게 얘기해요. 시를 봤을 때 이게 마치 내가 그림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자, 정리를 해 봅시다.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풍경을 묘사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뭐가 나타날 수 있다? 회화성이 드러난다. 회화성. 회화성. 한편의 그림을 마치 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다 시각적 이미지를 많이 활용해서 풍경을 묘사하기 때문에 회화성이 드러날 수 있다. 요거를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울타리 밥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 나머지 시간 선생님이 그 올려준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문제 풀고 확인 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강의 듣느라 수고했어요.